우와. 어? 사슴벌레 젤리가 없네. 벌써 다 먹었어? 많이 먹어라. 잠깐만. 내 손가락.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우는 남자 파브리 2세입니다. 2년 전부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주셨던 영상이 있습니다. 사슴벌레에게 물렸을 때 대처법 영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미처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핵심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사슴벌레에게 물렸을 때 과연 얼마나 아플까입니다. 네, 오늘은 사슴벌레에게 물리면 얼마나 아플까라는 주제인데요. 사슴벌레에게 물리면 어떤 분은 손가락이 잘린다, 어떤 분은 피가 난다, 응급실에 다녀왔다 등등 많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슴벌레에게 물려볼 건데요. 이 고통을 말로만 전달하는 것으로는 이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걸 말로만 표현을 해봐야 그 고통은 상상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책임질 30마리의 사슴벌레 군단입니다. 전부 엄선해서 가장 건강하고 턱힘이 강한 애들로 모아놨어요. 자, 오늘의 실험은 이렇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슴벌레의 턱힘을 증명하기 위한 여러 물건들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사슴벌레들이 물어서 어느 정도 손상을 입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람의 손을 물었을 때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 안 물리고 안전하게 사육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주제이자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거 가짜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살아있죠? 다 살아있습니다. 사슴벌레들이 긴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어요. 30마리의 사슴벌레들한테 전부 물려볼 거예요. 우선 사슴벌레에게 물려볼 인공 손이 필요합니다. 가짜 손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트릴 장갑이고요. 안에 물을 넣습니다. 사람 손이랑 비슷하죠? 자, 이걸 이렇게 묶습니다. 이걸 냉동고에 넣어서 얼리면은 손이 되는 겁니다. 우선 처음에는 가볍게 플로랄 폼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물려볼게요. 과연 이 플로랄 폼을 박살낼 수 있을까요? 자, 사이에 넣어보겠습니다. 오, 자국이 거의 뭐 배였는데요. 이거는 한 번 더 해볼게요. 넣어보겠습니다. 와, 아주 가볍게 박살을 내버리네요. 다음 단계. 자, 이번에는 플로랄 폼이 아니라 우레탄 폼이에요. 플로랄 폼보다는 훨씬 더 단단한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사이에 넣었어요. 자, 지금 아직 전혀 힘을 안 주고 있거든요. 안 무네. 우레탄 폼은 안 무네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볼 것은 곤충 젤리입니다. 멀쩡한 상태고요. 자, 톡톡 건들고 하나, 둘, 셋. 자, 안에 넣었습니다. 오, 뚫어버렸어. 우와.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저항하면은 더 물거든요. 더 파고들고 있어요 지금. 와, 이 사슴벌레한테 물렸을 때는 놓으라고 움직이면은 더 세게 뭅니다. 와, 안 나요. 안 나. 와, 터져버렸어. 와, 물고 안 나요 지금. 와, 내용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젤리 같은 건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고무 호스를 한번 물려볼 거예요. 이건 만만치 않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과연 물까요? 오, 물었다. 아, 근데 힘을 줬다가 말았어요. 고무 호스가 아무래도 맨들맨들하다 보니까 잘 안 물어요. 말랑말랑하기도 하고요. 자, 바로 다음 단계 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곤충 표본이에요. 장수풍뎅이 표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거칠거칠한 이 키틴의 느낌이 똑같아요. 실제와 같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수풍뎅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와, 뭐야. 박살내버렸네? 우와, 오!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번에 몸통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우와! 소리 들리세요? 우와,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다리도 다 망가져버렸어요. 자,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커다란 장수풍뎅이입니다. 다리 하나가 없어요. 자, 이것도 표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뿔 부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뿔을 넣으면, 와, 머리를 지금 물고서 놓질 않고 있어요. 제가 만지다가 그냥 장수풍뎅이가 똑하고 부러져 버렸어요. 이 마디가 상당히 약했나봐요. 오, 지금 기회다. 자, 사이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물론 이게 표본이다 보니까 바스라지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단단하거든요 이거.
박살이 나버렸어요. 다음 단계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양철통입니다. 양철통 중에서도 굉장히 단단하고 두꺼워요 이거. 자 하나 둘 셋. 자 넣었습니다. 지금 물었다. 물었는데 아 이게 안 되네요. 역시 이거는 구조상 이게 매끈하기도 하고 걸릴 데가 없어요. 그냥 미끄러져 버리네요.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대망의 격돌이죠. 아까 얼려놨던 장갑입니다. 새끼손가락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자 얼음이다 보니까 쉽게 물기 어려울 거예요. 이게 적이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 개체 아예 안 무네. 안 무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엄청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아, 안 무니까 어쩔 수 없죠. 최종 보스입니다. 제 손을 쓰겠습니다. 이 30마리의 사슴벌레들한테 말이죠. 자 여기 30마리의 사슴벌레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합쳐서 딱 정확히 30마리입니다. 이 친구들한테 다 한 번씩 물려보도록 할게요. 자 손가락은 뭐 이 손가락 아니면 이 손가락 이 손 전체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친구들한테 물려서 사슴벌레한테 물리는 게 얼마나 아픈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물려본 건 처음이네요. 자 이쪽 끝쪽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장이 됩니다. 자 시작. 자 물렸고요. 자 뭐 생각보다 아프지 않은데요. 한 마리 정도는. 잠깐만 안 놓네. 자 한 마리. 자 다음 두 마리. 자 물었어요. 어 아 좀 아프다. 이 끝에 물리면 상당히 아픕니다. 자 다음 세 마리 물렸고요. 이 중간 부분 뾰족한 대뇌치에 들어가면 엄청 아프고요. 이 끝부분도 아파요. 거기에 물리지 않는 게 노하우입니다. 자 다음 몇 마리째지? 네 마리째 지금 물었고요. 다음 다섯 마리. 자 물렸습니다. 아 발톱이 더 아파. 자 여섯 마리 물렸고요. 오 다음 일곱 마리. 오 끝에. 자 여기 좀 더 깊숙이. 자 물었습니다. 일곱 마리. 다음 여덟 마리. 오 얘 크다. 오 힘이 우와 셉니다. 오 이거 쑥 들어가는데요. 자 여덟 마리째인가 얘가. 아홉 마리. 자 물었고요. 자 정확히 물었습니다 지금. 다음 10마리. 아 발톱 아우. 자 정확히 물고 있죠. 다음 이 친구. 자 머리를 이렇게 살살 긁으면 물거든요. 자 11마리. 오 싸우면 안돼. 싸울 거면 내 손가락이랑 싸워. 자 12마리째. 아 자 얘 물고 놓는 타입이네요. 좀 물었었는데 오 또 물었다가 놨습니다. 아 발톱. 자 물어라. 무세요. 자 물었다 놨다 하네. 어 이제 몇 마리째인지 모르겠다. 여기 있는 거 어차피 다 물리면 되니까. 아 13마리째였나 뭐 그랬던 것 같네요. 아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물리면은 어차피 30마리가 되는 겁니다. 물었고요. 아우. 자 다음 친구. 자 예 물었습니다. 자 다음 친구 또 손 넣었고요. 자 어 얘 물었다가 났네. 얘 엄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오 물었습니다. 근데 물었다가 금방 놓는 타입이네요. 물었다가 놓는 애들 있어요. 오 도망친다. 자 또 물리고요. 얘 물었습니다. 아우 오 얘도 도망친다. 자 손가락 또 넣었고요. 아 여기 물리면 아프네요. 여기 아 상당히 아픕니다. 아, 여기 물리면 진짜 아프구나. 여기 물리면 진짜 아파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물고, 물었습니다. 상당히 세게 물었어요, 지금. 근데 안 아프게 이 살 쪽에 지금 물렸습니다. 관절 물리면 아프네요, 관절. 근데 안 놓네요. 지금 안 놓으니까 이 물린 상태로 그냥 바로 다음 개체 진행하겠습니다. 자, 환하게 하고 또 손가락. 물었어요. 두 마리째. 이 친구도 바로 세 마리. 아파. 이 친구 지금 났고요. 와, 여기 물리니까 아프네. 여기 중간. 여기 움푹 패니까 진짜 아파요. 와, 힘 존나 뺐다 지금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슴벌레한테 물렸을 때 물에 담그면 놓잖아요. 물이 없어요. 일단 이 친구 빼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힘으로.
자, 힘으로 뺐어요. 와, 이 친구 뺐고요. 자, 다음 친구. 자, 아, 와, 와, 구멍이 그냥, 와, 여기 움푹 패였습니다. 와, 이게 힘 세네요. 진짜 세다, 얘. 이 친구 통에 넣고, 자, 포기하면 안 되죠. 자, 물렸습니다. 물렸고, 다음 친구도 물고요. 아, 잠깐, 잠깐만. 물었던데 또 물렸어. 자, 물 거면 딴 데 물어라. 자, 이 친구 물었고요. 자, 다음 친구 손가락 끝. 손가락 끝. 자, 이 친구 안 무네. 아까 물린 건 뺐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아, 물었습니다. 자, 낫죠. 다음 친구. 자, 물었고요. 아하. 아, 와, 물었다 놨다 하네요, 이 친구. 이 자리가 잘 묻는 자리인 것 같아요. 아, 자, 와. 아, 얼른 다시 한번 물려볼게요. 자, 아오. 지금 또 물었다가 났죠? 자, 이제 세 마리 남았습니다. 자, 얘 왜 이렇게 약해? 물었는데, 지금 물었는데 약하네요, 이 친구는. 자, 마지막 두 마리입니다. 이번엔 마지막 두 마리니까 특별하게 뭐 새끼손가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자, 새끼손가락. 자, 물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죠? 자, 보세요. 힘을 줬다, 뺐다. 다시.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끝에 물리면 진짜 아파요. 약간이, 중간이 낫고요. 차라리 턱 끝에 물리면 진짜 최악입니다. 이게 진짜 아파요. 자, 이런 식으로 물릴 수 있고요. 매달린 타입은 아니네요. 얘도 줬다, 뺐다 하는 타입이에요. 마지막 사슴벌레. 이 친구는 특별히 엄지손가락, 엄지손톱? 손톱으로 물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물지? 좀 물긴 문 것 같은데, 이게 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예, 제가 지금 30마리한테 연속으로 물려봤는데요. 몇몇 개체들은 정말 아픕니다. 이 머리가 뚱뚱한 개체들이 진짜 아프고요. 단치도 아파요. 그리고 이런데, 여기 손바닥이 가까워질수록 상당히 아픕니다. 그리고 이 경계, 관절 같은 부분 물리면 진짜 아프고요. 그나마 여기 중간, 이런 부분 물리면 그나마 덜 아픕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거예요. 와, 상당히 아팠습니다. 이 끝부분에 물리면 상당히 아프고요. 그 다음이 이쪽 뾰족한 거, 제일 안 아픈 게 중간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뼈가 물리면 상당히 아프고요. 살만 물렸을 때가 제일 덜 아팠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물리면 진짜 아플 거예요. 사슴벌레한테 물렸을 때는 물에 넣는 대처법 잊지 마시고요. 이 고통을 표현하자면 빨래집게 한 1000개한테 한 번에 물리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방이 그 정도예요. 피가 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좀 요령 있게 물려서 그런지 제 손가락이 단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영상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그럼 파바.